4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던 성동 조선해양이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동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STX는 한 달의 시한을 주고 자구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앞으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억지 연명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지역경제 충격을 감수하고 부실 조선업체 정리에 들어간 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성동조선의 경우 수출입은행 주도로 4조 원이나 쏟아부었지만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인 자본 잠식 상황에 빠진 겁니다. 6조 원을 쏟아부은 STX조선에도 한 달 안에 인력을 40% 이상 줄이는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자구 계획이 미흡 또는 이행되지 않거나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불가피하게 법정 관리 신청 등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을 무분별하게 투입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STX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산하 대우건설과 금호타이어도 부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입한 3조 2천억에 비해서 예전 가격이 상당히 못 미치기 때문에 이 경영관리가 좀 부족해서 3년 연속으로 적자를 경제성보다 정치놀이를 따진 구조조정이 기업 부실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